시험 캠핑카에서는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제작이고, 리모델링 하러 오시는 분들, 정비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, 이 차 지금 정비하시는 거예요? 예. 기존에 타시다가 네. 몇 가지 조금 개선하고 싶다 그러셔갖고. 어떤 부분을요? 주행 충전기가 처음에 제작할 때 네. 거의 캠핑장 이제 외부 전기를 쓰신다 그래갖고 좀 약한 거를 좀 처음에 탑재를 했는데 네, 예. 운행 중에 충전이 조금 이게 인산철 300A밖에 안 돼서 처음에 좀 약한 걸 달았는데 예. 좀 키워달라 그래갖고 이 차는 300A네요? 예, 300A 탑재되어 있어요. 그거하고 이제 후방 상시 모니터 달아서 후진중만 아니고 예, 앞쪽에 상시로 그냥 운전하실 때 그냥 계속 보겠다고 모니터하고 추가로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거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역시 종합병원이라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차를 고치거나 네. 정비 또 추가 리모델링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. 네네. 네. 저 앞에 버스 마스터는 실내 오디오. 네, 오디오 좀 해달라고. 이 차 때 작업하는 거 봤는데 네. 오디오를 갖다가 오디오 달아놨습니다. 음악 소리가 음악 소리 끝내주네. 쿵쿵쿵쾅. 음악 나오면 또 저작권 걸리니까 간단하게. 그래서 이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차량인가 봐요. 네, 오디오 설치가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 차량들 뭐 정비 뭐 이런 게 엄청 많이들 네네. 들어오고 있네요. 네. 예. 차들이 그냥 몸이 아파서 지금 잔뜩들 이렇게 대기들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급 국민 자동차 정비 시험 캠핑카 차가 캠핑카가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